자, 문화와 스포츠 관련된 재단 두 개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세웠는지 이런 논란으로 시작됐다가 불기 옮겨 붙은 것이 이화여대 사건이죠. 자, 최순실 씨가 교수에게 통화할 때 당신 교수 같지도 않은 게라고 말한 것, 그 논란이 하나씩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 씨, 그 딸 승마 선수 정유라 양에 대한 겁니다. 이 대학교 2학년 학생의 꿈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Tokyo Olympic Games in 4 years. It's your dream? Yes, it's my dream. Every rider has a dream for an Olympic. 자, 이렇게 대학교 2학년 학생,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승마 선수인 이 정유라 학생 때문인데 그게 중심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 어머니가 학교와 관련된 일에 개입하고 있는 건지 그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저희가 준비한 건데 글쎄요, 이화여대 총장은 사퇴했습니다만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 교수가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정유라 양의 성적이 형편없고 학교에도 잘 나오질 않으니까 네. 학생 재적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최순실 씨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아, 딸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어머니가 어떤 경위인지 전화를 받았군요. 예,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험한 말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네. 그런 험한 말이 오고 갔고 네. 그리고 나서 최순실 씨가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학장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 지도교수가 지도교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한모 교수는 최순실 씨를 향해서 나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한 언론 매체를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장면들은 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어느 사학에서 사학 비리가 벌어진 이런 학교들 중에 이렇게 뭐 선생님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130명 명문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유라 씨 학생 승마 선수니까 뭐 학교를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학점에서도 계속 변경이 있었다면서요. 자,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점수인데요. 네. 입학 첫 해인 2015년 1학기 성적표가 0.11입니다. 7과목을 늘었는데 한 과목 빼고는 다 F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 정도 성적이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올해 1학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7. 네. 그냥 요즘 학생들 뭐 비교하든 안 하든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 학점 보였고요. 네. 그런데 학칙을 개정해서 계절학기를 들은 점수까지 소급 적용하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 네. 2.27 점수도 상당히 끌어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요. 그러니까 학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승마 선수니까 훈련이고 국가대표니까 여러 가지 특별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너무 학교를 안 오니까 성적이 나쁘니까 설명을 잘하면 봐줄 수 있게 학칙이 개정됐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정된 게 소급 적용해서 과거도 다 이렇게 한다? 손수 변호사, 이건 네.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내용 자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학칙에 넣었다고 한다면 뭐 네. 이제 논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법의 그런 취지에 볼 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뭔가 이상하다, 의심 간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만약에 그 소급 적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게 적용했느냐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계속 소개해드립니다만 얘기가 하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극존칭을 쓴다거나 학점에서 그 특혜에 가까운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자,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극존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레포트를 제출을 했는데 네. 거기에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는데요. 네. 지금 이게 교수님이 학생에게 답장을 보낸 그 이메일 내용입니다. 네. 자, 수업 내용을 전달해주고 시험 준비를 도와줄 멘토 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교수가 정유라 학생에게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학생, 4학년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걸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면서 자, 유라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아주 잘 되는 학생이다. 이런 네. 안내 글을 상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네. 자기의 전화번호 쓰고 맨 마지막에 전 그 감사합니다라는 대목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요즘 뭐 교수들 중에서 네. 학생에게 뭐 살짝 존댓말을 써주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고요. 그런데 학생에게 감사합니다.
이건 뭔가 완전히 뒤바뀌어도 정말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을 승마 선수이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것이 학교를 도배하고 있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자존심을 건 투쟁에 나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수현 기자,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가 총장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런저런 억측이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히 설명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고 과연 그게 적절한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화여대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8월에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 중국 패션쇼에 직접 학생들이 패션 작품을 올리는 그런 수업인데요. 네. 문제는 이 정유라 학생이 네. 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중국까지 갔는데 정작 네. 패션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 담당 교수는요. 네. 이 정유라 학생이 탁과생이 거의 없어서 힘들어해서 그래서 거의 쓰러질 정도라고 해서 안 와도 된다고 배려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게 이제 특혜가 있는 것이 학점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에서 비행기표까지 쥐어주면서 보내는 특별한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학교에서 한 7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네.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뽑아서 신청을 하게끔 했는데 네. 정작 정유라 학생은요. 네. 자비로 그것도 비즈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자비로 참석하면 가능한 거냐라고 했더니 이 학교에서는 그렇다 자비로 참석하면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가능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그러면 돈만 있으면 이 수업 다 들을 수 있는 거였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저렇게 학생 작품으로 패션쇼에 옷도 출품하고 가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자, 일부에서는 돈이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과연 얼마나 적절한 설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교수님 얘기인데요. 이 교수가 뭐 혼자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55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아, 이 교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아, 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금 중국에서 패션쇼 이 관련된 담당 수업을 맡았던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이 1995년부터 21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화여대에서. 근데 그동안 정부 지원 연구를 따낸 게 총 9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불과 1년 동안에 딴 게 3건입니다. 그리고 네. 그 3건의 총액을 따져보니까 55억에 이른다는 거죠. 네. 물론 이화여대나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네. 재정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화여대 저 교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거지 특별하게 저분에게 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난 수치로만 보면은 1년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을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숫자죠. 근데 제가 아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임받 따는데 이게 몇 천만 원 단위지 이렇게 55억이라는 그렇죠. 게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실제 무슨 뭐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 기초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패션 관련된 거거든요. 액수가 좀 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2015년 9월이니까 작년 9월부터 쭉 받은 게 55억 원의 연구비를 받은 건데 실제로 정유라 씨가 가르치게 된 것은 2016년 3월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가을과 겨울에 딴 것은 정유라 씨랑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2016년 3월에 학교를 다녔지만 이 씨는 네.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 전형이 있었으니까 10월 이때쯤부터 전형이 되고 최종 발표된 게 12월이었으니까요. 네. 자, 일단 이 기간에 대한 그 관리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전액이 모두 정유라 씨랑 관련됐다고 저희가 단정하기 좀 어렵다는 점만큼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화여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합니다. 실제로요. 그 문제가 됐고 극존칭이나 학점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줬던 교수님들의 강의는 대체로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이 교수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저희 뉴스탑10 취재팀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말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오후에 수업이 다른 교수 두 명과 함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진행이 됐지만 정작 이 교수는 이 수업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어제도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내일도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정유라 씨가 정말 말은 잘 타는 것인지 혹시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도 어머니의 힘이 아니지 했습니다만
실제 아시안게임 결과를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특례 입학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정말 제대로 땄는지를 검토해보자. 이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마장마술 단체전은 총 네. 한 국가별로 4명이 출전하는데요. 그중에서 네. 그 점수가 좋은 3명의 점수를 가지고 국가별로 이제 그 순위를 매깁니다. 네. 즉 가장 점수가 좋지 않아 한 명은 빠지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정유라 씨의 점수가 총 4명의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세 번째입니다. 아하. 따라서 배제된 네. 점수가 가장 마지막 4등이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고요. 점수가 합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네. 합산해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시안 게임 마장마술 단체 전에서 정유라 씨의 어떤 그 기여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 당시에 31명이 좀 출전했는데 점수는 5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국제승마협회에서 세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정유라 씨의 국제 세계 랭킹은 이제 561이라서 아시안게임에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거나 아니면 그 상위권 있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세계 랭킹 561위고요. 결국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하는 스포츠라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특히 아시아권 전체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요. 어제 있었던 그 SNS의 글입니다. 몇 년 전 글입니다만 정유라 학생이 이렇게 썼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글쎄 이런 말 쓰게 된 과정. 이게 고3 때 쓴 거거든요. 자, 이게요. 네. 이 정유라 양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돼서는 네. 2년 전, 2014년 12월에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지금과 똑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당시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대신에 정윤회라는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었죠. 네. 그렇게 해서 정윤회 딸이 왜 이화여대 특기생으로 입학했느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윤회 씨 측에서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요. 지금 나이 어린 학생이다. 네. 이런 그 언론 취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 아이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식의 약간 그 피해자인 모습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저렇게 격한 감정의 글을 쓰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유라 씨 그리고 어머니 최순실 씨와의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화여대의 분위기는 아주 안 좋아졌다는 것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